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브로 친구들. 오늘 이렇게 공지 아닌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도 문의가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대리결제 컨텐츠, 그 다음에 뭐 장바구니를 부탁해, 뭐 주문조회를 부탁해, 이런 거나 뭐그 인스타그램을 부탁해,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아냐, 어떻게 신청을 하냐, 어떻게 참여하냐 물어보시는데, 대리결제나 장바구니나 뭐 전부 이제 그거에 따른 공지사항 여기 올라가요, 카페에. 카페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댓글에 참여하시면 되고, 이번에 인스타그램을 부탁해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인스타그램을 부탁해 신청하실 분 댓글 달아주세요. 자, 인스타그램을 부탁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인스타를 이제 공유하면서 홍보도 될수 있겠죠? 인스타그램 뭐 저기 홍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SNS 팔로워 많이 늘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인스타그램 본인 옷 사진이나 뭐 이제 슈즈나 아이템 같은 사진 거 보면서 좀 재미있게 컨텐츠로서 이제 계정을 보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 달아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댓글에 아이디를 답니다. 아이디를 씁니다. 복사해서 보기 위함이에요. 2번, 본인 계정이 맞는지 프로필 무슨 란을 들어가야 되지, 여러분들? 잠깐만. 무슨 란을 들어가서 본인 확인을 하지? 그 계정 뭐 확인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제가 폰으로 한번 볼게요. 아마 계정을 볼수 있는 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계정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본인 계정인지 아닌지 나오잖아. 뭐 나오잖아. 프로필 수정이 나오잖아. 본인 계정 그 화면을 띄워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프로필 피드 사진을 띄워 주셔야 됩니다. 도용 방지입니다. 도용 방지. 피드를 캡처해서 올려 주세요. 알겠죠? 도용하시는 분들 봉지하는 거고. 주의 사항은 유튜브에 올라가니 나중에 못 지워 드려요. 예. 이거는 진짜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저번에도 어떤 커플 있길래 제가 이거 유튜브 올라가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고 우리 편집하시는 분들이 애써 편집해가지고 올렸더니 본인이 아닌 척 도용했다고 하면서 지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본인 맞거든요. 여자친구가 이제 뭐 페이스북 메시지도 보내고 아프리카 메시지도 보내고 인스타 다이렉트도 보냈는데, 인스타 다이렉트랑 페이스북에는 도용당했다고 하고 아프리카 메시지는 여자친구가 화나서 지워달라고 하는 거야. 제가 그냥 알면서도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지워줬어요. 어쩌겠어. 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지워줬는데, 이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편집하시는 분이 정말 힘들어요. 편집하는 친구한테까지 지금 메시지하고 자기가 술 먹고 그랬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거 분명 유튜브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본인 계정 올라갈 때 유튜브 올라가니까 나중에 빠꾸 없습니다. 예, 절대 못 지워드려요. 편집을 다 해놨는데. 예. 아시겠죠? 예.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이제 피드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본인 계정이 아니거나, 그 다음에 일명 섹스타그램 뭐 그딴 나쁜 거 있죠? 하시면 고소머신 출격합니다. 진짜 고소머신 출격해요? 아시겠죠? 예, 바로 출격해서 그냥 고소폭격 날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주세요. 예, 많이 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